보이스 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화장품들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화장품을 준비해왔어요. 평소에 뷰티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저의 평소 화장법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랄 메이크업, 브라운 메이크업, 뭐 핑크 메이크업 다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의상에 맞게 핑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게요.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라이트 바닐라 P03번. 이 파운데이션이 개인의 얼굴 톤에 맞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을 오늘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거울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거울을 못 챙겨와가지고 붓으로 얇게 펴발라주셔야 돼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톤이 잘 맞게 나와가지고 좀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포인트라? 아, 클리오! 클리오 물 적셔서 쓰는 퍼프인데요. 이거 되게 촉촉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일단 한 겹을 제가 깔았고요.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코, 다크서클, 턱 밑에 이마에 가운데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얇게 발랐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한 번 더 겹으로 발라줘도 전혀 두껍지 않게 바르고 엄청 촉촉하게 바를 수 있답니다. 원래 이렇게 세게 두드려줘야지 더 잘 밀착이 돼요. 뜨지도 않고 잘 발렸거든요. 전 두꺼운 화장 싫어해가지고. 이거는 메이블린. 이 제품명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컨실러거든요. 이게 다크서클 가리는 용이어가지고 가볍게 눈 밑에만 해줍니다. 다음은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제품은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우드 아이브로우 03번 브라운 색입니다. 제가 머리색이 좀 밝아서 밝은 갈색을 쓰는데요. 이게 엄청 부드럽게 바르고 잘 그려지더라고요. 아이브로우를 그릴 때 라인 맞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약간 아치형 눈썹보다 일자 눈썹을 좋아해서 여기 위에가 일자가 되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지 좀 만들어주고 앞에 눈썹 위로 자연스럽게 채워주신 다음에 나머지 눈썹을 살살살살 채워주시면 돼요. 전혀 이게 진하게 그려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제품은 키스미 브라운인데요. 이게 아마 07번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장 밝은 색이었던 것 같은데 눈썹 색깔을 맞춰드리기 위해 브로우로 살살살살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 메이크업을 끝냈고요. 다음은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뷰러로 살짝 한번 찝었는데 다 죽었네요. 아까 살짝 찝었는데 제 안쪽부터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와, 속눈썹 진짜 잘 찝혔어요 지금. 보이나요? 이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와인 파티 제품인데요. 섀도우 중에서 발색도 좋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제품인데 일단 베이스로 이 제품. 이게 코르크 마개 아닌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로제 스파클링 홀릭 이래요. 사실 저도 쓰면서 이름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아이섀도우 38번 이브닝 드레스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이게 글리터가 들어있어가지고 눈을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저걸 펴발랐으면 이거는 약간 끝쪽이랑 앞쪽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걸로 눈 밑에 있잖아요. 끝에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주세요. 너무 두껍게 손은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너무 이렇게 밑에까지 해가지고 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이것도 되게 예쁜데요. 에뛰드하우스 룩 앤 마이 아이즈 솔솔 말린 솔방울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브라운 메이크업 할 때도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코랄 메이크업 할 때도 제가 이 제품을 쓰거든요. 저의 최애 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더 얇은 펜으로 라인 있죠? 거기 라인 맞춰서 끝에만 앞에까지 가면 너무 과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약간 눈꼬리를 길게 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그어줍니다. 제가 아이라이너는 세 제품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클리오 제품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붓펜 스타일이에요. 뭐 꼬리 쪽이나 이렇게 되게 얇게 그릴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와 이거는 제가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드버리 펜슬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워터프루프 너무 강해서 잘 안 지워지고 잘 안 번지고 눈 감았다 뜨면 이렇게 번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번지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이 제품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떻게 아이라인을 그리냐면 젤로 한번 점막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눈꼬리랑 같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아이라인은 점막 채우는 용이고요. 꼬리를 빼주는 용이에요. 아까 여기는 점막부터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보통 꼬리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라인부터 이렇게 이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 이걸로 이 라인을 살짝 섀도우처럼 덧칠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근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끝쪽에 꼬리가 좀 아쉽다고 하면 살짝만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얇게 덧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나면 이 색깔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파였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빼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섀도우를. 지금 이게 아이라이너 붓처럼 되게 정교한 스타일의 붓인데요. 이걸로 아이라인 한 부분의 윗부분을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한번 따라서 그려주실 건데요. 앞쪽도 하면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 그윽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저는 좀 평소에는 약간 눈 끝쪽에만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끝쪽에만 라인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조그만 붓으로 펄이 금세 펄이 심한데 실제로 바르면 살짝 로즈골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슈퍼 롱 래쉬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핑크색 제품도 있고 파란색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섬유질처럼 속눈썹 숱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기를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발라준 제품이에요. 속눈썹을 코팅을 해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훨씬 좋거든요. 저는 블랙 마스카라보다 브라운 마스카라를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이 브라운 마스카라 중에서도 되게 색상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마스카라인데요. 키스미 02번이에요.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약간 블랙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밑에도 마스카라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제가 볼터치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더 페이스샵 수분 쿠션 블러쉬 02 핑크고요. 이 제품은 제가 애용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단딜레온 여기 써있네. 단딜레온 이 제품도 많이 써가지고 이뻐 통통 비었죠. 아무튼 이 제품이랑 이 제품 두 개 갖고 왔는데 저는 코랄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제품을 쓰고 핑크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제품을 쓰는데 오늘은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섞어서 바를 거예요. 왜냐면요 젤만 해가지고 살짝만 바를 거예요. 그냥 베이스 잡아주는 정도? 이렇게 이거는 신기하게 쿠션이에요. 볼터치를 그 위에 이렇게 하면 뭔가 더 밀착이 잘 되는 느낌? 광대 쪽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뒤 이 나머지야 쉐딩 붓으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모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075 블론징 브라우닝 제품이에요. 턱 라인, 광대 라인 따라서 헤어 라인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할 거예요.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립이 남았구나. 이 제품은 파우더 제품인데요. 엄청 입자가 고와서 기름을 잘 잡아줘요. 살짝 묻혀서 톡톡톡 손등에 떨어주신 다음에 T존만 바를 거예요. 왜냐면 T존이 기름이 생성이 되니까 코라인 따라서 이마라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볼 쪽은 좀 건성이어서 파우더를 쓰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대망의 입술. 입술? 저는 두 개를 발라서 약간 색깔을 좀 약간 믹스시키는 편인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구입한 제품인데 이 릴리 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03번 청초한 살구인척. 그리고 이거는 여기도 없어져가지고 잘 안 보여. 제가 되게 열심히 발라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맥 제품인데요. 색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일단 발라볼게요. 제가 립밤을 아까 살짝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 위에 풀립으로 안 치우고요. 제일 안쪽에만 이렇게 립을 발라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발라주면 립 이렇게 예쁘게 발려요. 그 위에 핑크색 옷을 입었으니까 핑크 색깔 이거를 안쪽에만 더 발라줄 거예요. 바깥쪽 말고 안쪽에만. 안쪽에만 더 발라서 이렇게 좀 더 화사한 핑크가 되도록 발랐습니다. 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핑크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팬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화장 방법을 좀 약간 알려달라? 뭐 언니 입술 뭐 바르셨어요? 뭐 이런 거? 베이스는 뭐 쓰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이렇게 화장법을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은지의 핑크 메이크업